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겨볼 게임은 3초 바나나. 자, 게임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게임 중에 하나인데 벌칙으로 추천받은 거라 가지고 무조건 한번 해봐야 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 게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게임인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바닥에 닿지 말고 최대한 바나나를 멀리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쉬프트 누르면 선다. 오, 섰어! 섰어! 빳빳하게 섰어! 예, 정말 웅장하군요. 오, 아, 물에 들어가면 씻을 수 있구나? 오. 어때요? 정말 쉽죠? 시시하네! 자, 좀 전 스테이지는 아마 튜토리얼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고, 여기서부터가 아마 진짜겠죠? 좀 걸러주시길 바랄게요. 아, 뭐야, 왜 올라가? 왜 올라가? 아, 잠깐, 이거 혹시 벽에 닿으면 안 되나? 아, 그러네. 아, 이 벽에도 먼지구덩이네, 이거. 그래도 여태 했던 이런 이제 그 똥겜류 중에서는 꽤 할만한 것 같아요. 꽤나 양심적인 게임이 아닐까 하는 아니야. 생각이 내려갑니다. 들 뻔했습니다. 네, 그런 생각이 들 뻔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. 예. 빠르게. 어때요? 존나 쉽죠? 이 스테이지 클리어. 이거 왜 이렇게 바나나가 아니라 노란 구더기 같지, 이거? 이거 이 꼬물꼬물거리면서 움직이는 게 점점 뭔가 꼴보기가 싫은데, 이거? 아, 그러면 여기로 한번 도전해볼까요? 여기 가면 한 방인데. 저기 벽이랑 같이 닿으니까, 예,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이게 3스테이지가 문제로구만요. 어쩐지 게임이 스테이지가 3개밖에 없더라. 아니 씨발 언제부터 바나나 껍질이 이렇게 미끌미끌거렸죠? 아니 씨. 자, 빨리 이딴 똥겜 클리어 해버리고 존보이드 하러 가고 싶은데 지금 이 바나나 따위한테 병 느끼는 거 싫어입니까? 저렇게 구부렸다 보면 안에 엉망하니까요?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자율의식을 가지고 꼬물꼬물거리면서 점프뛰는 바나나를 드시고 싶으세요? 맛있으면 됐죠? 아, 그래요? 그래요, 그럴 수 있죠. 유니티 엔진과 언리얼의 원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특히 유니티. 이 게임 만들기를 쉽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꾸 이런 게임이 나오는 거 아니야, 자꾸! 이 바나나 꼭다리 부분 말고 이 아랫부분 있잖아요, 까만 거. 저기가 그 무게중심이에요. 저 엉덩이 부분이 딱 닿았을 때 점프를 눌러야 돼. 그게 아주 내 맘대로 되면 이 개고생을 안 해. 아유씨! 자, 이제 한 번에 갑시다, 한 번에. 선풍기 다치마키 아,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 씨발. 제발 위로 가. 좀 위로. 그럼 위로 그럼 이빨 아, 개씨발. 아, 미친 바라는 새끼야. 노래에 맞춰 춤추지 말라고. 각도 낮아. 이 새끼 춤추는 거 봐. 이 리듬 타는 거 봐, 이 새끼. 아, 왜 점프를 안 뛰냐고. 왜. 자, 저 빨간색 저게 너무 좁아서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거지. 자, 이러면 저 빨간색이 저를 거부할 리가 없죠. 허! 갑! 갑! 지금! 즉시! 함께! 가이스케이스! 아, 존나 어렵네 진짜. 빨딱 세워. 저쪽을 향해. 레디. 고! 그렇지. 자, 그렇지. 다음은 저 전등이다. 슛! 자, 이 새끼야. 내려갑니다. 다 왔어. 괜찮아, 다 왔어. 이번엔 깹니다. 그렇지, 완벽해. 자, 방향만 좀
오케이 오케이 됐어. 자 가자. 아,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. 바나나 씨바. 됐어 이 새끼. 오케이. 자 침착. 앞을 향해야 돼. 아 움직이라고! 아 이 새끼 꼈어 지금. 꼈어. 제발. 그렇지. 됐. 오케이. 됐다. 제발. 부탁이다 제발. 아 미친. 야 아니 뭐야? 아 개역가 개씨. 아이 점프가 왜 안 되는? 존망 버그 게임 진짜. 진가 못해 버그 게임 탓. 진가 못해 버그 게임 탓. 아이 그러니까 이게 점프가 씨발 랜덤이에요. 똑같은 방향 똑같은 탄력으로 해도 튀는 방향이 그 항상 랜덤이야. 지 멋대로 해 그냥 아주 그냥. 아 이건 유니티에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이거. 아니면 선풍기 탈까요? 좋아, 선풍기의 정상화. 아 어디 가니 이 새끼 그냥 지 멋대로야 그냥. 좋아 이번에 깬다. 느낌 왔어. 이번에 깨나는 느낌이 딱 왔어요. 아 나 오늘부터 바나나 안 먹어 이 개새끼들. 이거 바나나 이 씹새끼 이거 안 먹고 말지. 개새끼. 자 선풍기만 잘 타면 돼 제발. 이게 선풍기가 판정이 이상하니까 아니야 운에 맡기자. 아야 그냥 감각에 맡겨 그냥. 괜찮아 당하지 마. 할 수 있어. 왜 이렇게 말을 쳐 안 들을까 왜 이렇게? 바나나는 말을 못 들어요. 아 그럼 왜 점프는 할 줄 아는데? 왜 말은 못 듣는데 왜 점프는 쳐 하는 건데 왜 대체 왜? 아니 왜 안 돼? 이거 추천한 새끼 누구야? 야 이거 들고 온 놈 누구야? 나 내가 자수해 빨리. 야 어떤 새끼? 어떤 놈이 이거 추천했어 이거? 바나나 게임을 계속하면 끝! 안 끝났어! 안 끝났어! 시점 시발! 아 캡! 가 끝이 아니었네. 더 있었네. 아이 병신 같은 선풍기 진짜. 아유 저 씨발 진짜. 됐어. 자 천천히 왔어. 자 책으로. 됐어. 오케이. 자 어디로 가야 되지? 저 단스 위로 먼저 가야 되나? 저 의자로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. 마지막에 벽으로 시야 가리는 거 보소 이 게임 새끼. 실력으로 안 되니까 아주 졸렬하고 비겁하게 벽으로 눈 가려가지고 카메라 안 보이게 이 잡질하는 거 보소. 게임 클리어. 오늘 밤은 바나나 파티나지. 별것도 아닌 게임이. 일본은 침몰 개같은. 재미있었습니다. 네, 3초 바나나였어요.